도주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민요술 가사협 저자고요. 1500년대입니다. 도주 촉인작 도주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입니다. 얘는 12월 초 물 5마리에 밀가루 누룩 2근을 담근 후 진흙으로 발라 단단히 밀봉한다. 2. 정월이 지나 2월경 얼음이 풀리면 항아리를 밀고 찌꺼기를 걸러낸다. 누룩즙 3마를 얻을 수 있다. 3. 쌀 3마리로 밥을 짓는다. 4. 밥과 누룩즙을 같이 섞어 항아리에 담고 밀봉한다. 수십 일이 지나면 술이 익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